자, 안녕 여러분들, 뻔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딴비입니다. JYT? JYT?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그랜저 신형 GN7. 네. 네, 공개가 됐어요. 오늘 정식 런칭 날인데, 우선은 실물은 뭐 우리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난 오늘 처음 봤어. 넌 오늘 처음 봤어. 나는 많이 봤어. 네. 오늘 차량이 총 색상별로 한 다섯 가지 정도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색깔이 같은 색깔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색깔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뭐 살짝 잠깐만 뭘 리뷰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 외관적인 리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솔직히 할 필요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 그래도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많이 했었거든. 많이 했어. 그럼 너만의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 자, 어때 앞에 보니까? 난 솔직히 앞에 봤을 때 너무 이쁜 거야. 이 라이트가 뒤로 쫙 나가는 것도 너무 좋고, 앞에 여기 갑옷 같은 이 느낌? 그치. 그리고 이제 내 거 스타리아를 한번 봐서 알겠지만은, 이렇게 데일라이트가 일자로 쭉 이어지거든. 맞아. 근데 얘는 약간 조금 뭐랄까, 스타리아랑 좀 다르게 약간 완성도가 높은 DRL? 그렇게 DRL.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뒤에는 또 이렇게 끊겨있던데? 꺾여있는 부분에 되게 신기한 부분이 있어.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은 여기에 방향지시등이 들어와. 원래 스타리아는 이 밑에 하단 쪽에 라이트 밑에 쪽에 위쪽에 나오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좀 약간 굉장히 좀 완성도가 높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그 다음에 엠블럼, 로고. 엠블럼. 굉장히 일체감 있게. 요거 근데 다른 블랙 색상은 엠블럼이 블랙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얘는 맞는 것 같아, 색감이. 그치. 자, 그랜저 GN7 측면에 와 있어요, 지금. 일단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오토플래시 도어. 이거는 우리가 그 G90 때 한번 리뷰를 한번 했었던 건데, 이 G90 때 우리가 소리를 한번 실내에서 들어봤잖아. 나올 때는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 맞아, 근데 이게 출발하면서 자동으로 들어갈 때 소음이 굉장히 시끄럽지. 맞아. 누가 한 대 진짜 차를 한 대 꽝 때린 것처럼. 근데 이 그랜저도 그렇게 될까는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그건 나중에 이제 시승기 때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랜저 로고가 있지. 로고가 들어가 있네. 이거 디테일 되게 좋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번에 그랜저가 이 디테일링을 굉장히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 지구공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구공엔 원래 로고가 없었지. 요건 있네. 그치, 이건 있지.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바뀐 게 프레임리스 도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와, 야, 2열까지 이중 접합률이네. 유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지?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중 접합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소리가 이제 잘 안 들어오겠네, 바람 소리가? 그렇지.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중 접합률을 쓴 거지. 그리고 이제 후속 커튼 경우도 이렇게 자동으로. 뭐야? 이게 하급상이라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왜 하급상이냐면, 제네시스의 G80 같은 경우는 얘보다 더 윗단계잖아. 근데 얘는 커튼이 G80은 수동이거든? 근데 얘는 자동인 거야. 자동이요? 그럼 G80도 바뀌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G80도 나중에 바뀌겠지. 와. 자, 이중 접합 유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보통 이 틀이 자체가 이 차에 붙어 있잖아. 근데 얘는 유리만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다시 닫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지. 이거 옛날에는 잘 안 닫혀서 막 맞아. 문제가 많았대. 근데 왜 이렇게 잘 닫혀? 근데 이제는 다 보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보완이 됐는데 좀 단점이 뭐냐면, 문을 열 때는 상관없는데 닫을 때 약간 창문이 좀 흔들리는. 아무래도 틀이 없다 보니까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러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그다음에 이렇게 측면을 한번 밑에 보시면 블랙크롬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서, 이 옆에 밑에 보면은 이게 원래 초반에 이런 디자인 나왔던 차가 뭐냐면 소나타. 소나타 DM8. 근데 GN7도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커트가 달려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너무 조금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세단이니까. 아무래도 좀 스포츠성을 좀 자랑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나중에 고급형이 좀 나오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라운드가 이렇게 이 위에는 각이 일자로 쭉 맞아, 이어지고 동그랗게 가면서 밑에가 약간 살짝 이렇게 원형식으로 나오고 들어가면서 또 사이드. 그렇지. 그러니까 캐릭터 라인 자체가 굉장히 이뻐졌다는 거야. 맞아. 지금 보면은 디테일을 엄청 살렸어. 그러니까 엄청 살렸어. 그러니까 뒷문도 넓이가 굉장히 길잖아. 근데 얘도 지금 이렇게 아웃사이드 미러로 나오면서 A필러 쪽에 이렇게 프레임 스토어다 보니까 굉장히 이뻐진 거지. 이뻐지고. 그리고 이 C필러 유리들 보면은 굉장히 넓어졌잖아. 이것도 넓어졌어.
넓어지고 여기 색감도 다 너무 통일되게 잘 그렇지. 맞는 것 같아요. 뒷유리의 C필러 유리가 왜 이렇게 넓어졌냐면 뒷좌석에 사람이 탔을 때 약간 좀 답답한 느낌보다는 약간 좀 그러니까 넓어진 넓게. 느낌 시각적으로 좀 더 넓게 보이게끔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지금. 이게 너무 좋다. 그렇지. 라운드 이렇게 지면서 굉장히 이쁘잖아. 이 라인이 캐릭터 라인이 일자로 쭉 이어져 있잖아. 쭉 이어지고 여기 볼륨감도 있고. 그러니까 볼륨감도 있고 굉장히 빵빵하잖아. 그지? 이렇게 빵빵. 자, 리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테일 램프가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와, 이거 굉장히 이쁘지. 완전 슬림해. 야간에 근데 보면은 굉장히 더 이뻐. 더 이뻐? 더 이뻐. 그리고 이제 소나타 DM8에도 적용됐던 이제 트렁크 버튼 스위치지만 예전에 소나타 DM8은 밑을 눌러야 되거든. 근데 이제는 위를 눌러. 여기를 살짝 눌러서 트렁크가 열리면서. 근데 진짜 정말 이게 디테일이 좀 살아있다라고 느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트렁크가 보면은 우리가 열 때 보면은 테일 불이 안 들어오지. 안 들어와. 근데 여긴 들어오지. 이런 식으로. 와. 디테일이 좀 살아있다는 거지. 나 여기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지 안 보였어. 그러니까 트렁크의 공간 넓이도 와. 야, 얘 트렁크 좋다. 공간 넓이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 대박이다. 사물함도 마찬가지고. 깊이감 장난 없는데? 깊이가 이거 네가 봤을 때 그냥 골프배 진짜 이거...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나 여기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또 들어가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담비야 방향 지시는 어디 있을 것 같아? 여기. 아니야. 이번에 그랜저가 상당히 좀 디테일을 좀 살리면서 깜빡이가 지금 보면은 여기 있어. 아니 거짓말. 진짜야. 여기 있잖아. 지금 봐봐. 뭐야 누가 틀었어. 이렇게. 와. AI야. 이런 식으로 깜빡이가 밑에 들어와. 와 너무 잘 들어온다. 근데 들어온다. 지금은 비자 깜빡이 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온 거고. 봐봐. 방향지시등 하면 시퀀셜이지. 방향지시등 하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키면은 이제 시퀀셜로 무빙으로 나오는 거야. 와. 후진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래쪽에 여기 보면은 좌우측에 있지. 이렇게 나온다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진짜 사고 나면 돈 장난 없겠다. 그렇지 장난 아니지. 이제 옛날에는 앞밤바 뒷밤바가 살짝 사고가 나면 그냥 범퍼만 갈면 되는 그러니까. 거였는데 이젠 그게 아니야. 이거 박는 순간 끝나겠는데? 그렇지 부품까지 장난 아니지. 자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랜저 실내에 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보니까 핸들도 그렇고. 나 지금 신나서 인사하고 있잖아. 역시 여자들은 세단을 좋아해. 너무 그 색감도 너무 이뻐. 지금 색감 안에 시트부터 여기 우드 느낌으로 쫙 펼쳐진 게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이제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일자로 쭉 이어지면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잖아. 떨어지면서 여기 보면 캘리그래피라고 딱 써있지. 캘리그래피가 뭐냐면 그랜저 중에 최상위 옵션. 이분 왜 이렇게 디테일을 많이 살린 거야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 기존보다는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살렸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오토 기어봉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수납함이 좀 적었잖아. 맞아. 근데 이번에는 기아가 여기로 간 거야. 기아가 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이오닉 5 때 적용되었던 기아 방식이지. 컬럼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핸들의 디자인도 이번에 이게 갓그랜저를 약간 오마주를 한 듯한 갓그랜저 핸들이 원래 이런 트리의 핸들이었거든. 이거 로봇 같아. 그렇지. 이게 아무런 기능을 안 하는 게 아니야. 해? 이게 사람을 눈을 인식을 해서 피곤한지 아닌지 막 그런 거 다 인식해. 거짓말. 진짜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밑에 있지. 그 다음에 이번에 그랜저가 이제 실내가 약간 살짝 유출이 될 때 좀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 택시 미터기 같다. 공조기가. 맞아. 이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진짜 이거는 실물을 봐야 돼요. 이거 실물 여러분들이 진짜 실물 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 실물을 보시면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공조기 진짜 터치하는 게 굉장히 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무선 충전 쪽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충전이 되잖아. 근데 여기 보면 C타입만 쓰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C타입 연결하면서 충전을 같이 하겠다 하면은 이걸 누르면 같이 돼. 이제는 독립적으로 그렇지 독립적으로 나눠주는 거지. 아 오빠 그거 봤어? 뭐? 이거 그래 이거 지문이지. 요즘은 이제 스마트 시대잖아. 차 키가 없어도 내가 사전에 미리 디지털 키로 등록을 했던 핸드폰이라든가 뭐 시계라든가 막 요즘에 전자가 되게 많잖아. 맞아. 그것만 소유하고 있어도 차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에 타면은 키가 있어 시동 걸릴 거 아니야. 근데 시계만 있어도? 응. 핸드폰 아니고? 응.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다 돼. 그래서 네가 딱 지문만 인식을 해놓고 그거 딱 하면은 시동이 걸리는 거지. 너무 좋다. 나중에 이렇게 동공도 되나?
얼굴 인식, 얼굴 인식 이렇게 페이스. 근데 이 지문 인식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좀 약간 지문이 좀 없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도 계시거든. 그래, 그 페이스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야, 근데 도어 트림을 보니까 야 디테일 살아있다. 이거 봤어? 이거 완전 원래 예전에는 크롬이었잖아. 근데 이 손잡이조차도 이렇게 색감을 다 맞췄네. 근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옵션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자꾸 옵션으로 넣어? 왜냐면 캘리그래피라도 보니까 이 실내에 띠 봐봐 이거. 이것도 지금 색깔 다 들어가 있잖아. 이거 디테일도 다 살아있어. 약간 펄감도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차값이겠지. 얼마야? 나 차값이 조금 비싸긴 해. 어쩔 수 없이 비싸긴 한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차가 좋아졌잖아 그만큼. 엄청 좋아졌어. 너 좋아져도 너무 좋아졌어. 커플도 봐봐봐. 커플도 이거 나 알아. 얘 누르면 야 많이 비었다 너. 이제 이거 접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게 수납 공간이 너무 좋아진 거야. 맞아. 오빠도 이제 넣고 싶어. 뒤로 가자. 자, 그랜저 뒷좌석에 와 있는데 와 이번에 근데 이제 USB라는 게 없어지고 전부 다 C타입을 바뀌었네 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기능이 바로 리클라이닝. 이거 리클라이닝 너무 좋아. 리클라이닝이 다 좋은데 이번에 캘리그래피만 옵션이 아무래도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이하는 아무래도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뒷좌석에서 이제 공조기라든가 버튼 스위치들이 굉장히 좀 약간 클래식한 좀 약간 뭐랄까 그 7시리즈나 대형 S클래스처럼 여기 이쪽에다 액정 같은 거 하나 딱 해줬으면. 맞아. 그리고 아니면 이거 디스플레이로 했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랜저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현행 모델도 하극상인데 거기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지. 아 난리 나겠구나. 그러면은 제네시스가 그리고 이번에 요즘 나오는 신차들이 이제 헤드레스트가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면서 깔끔하고 나오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이거 바뀌고 나서 목 쿠션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 방식이다 보니까 목 쿠션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 목 쿠션도 캘리그래피만 들어가. 아 캘리그래피만 들어가? 캘리그래피만 이 옵션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사야겠는데? 목구션만 사면 되잖아. 미안? 야, 비겹다고 잘못 잤냐? 미안. 그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자인 잘 됐다. 근데 이 컵홀더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니, 요게 들어가서 옆에 요게 좀 작아졌나 봐. 그렇지. 예전에 그랜저 HG 때부터 컵홀더 플레이트 2열 쪽은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동일하게. 그리고 이렇게 열면은 수납함. 수납함도 나오지. 넓네. 아 뒷좌석에 넓고. 근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이렇게 닫으면 그냥 약간 뭐 수납함 같은 거 넣는 거 그냥 살짝. 이거 좀 아쉽네. 이게 좀 아쉽긴 하다. 될 줄 알았어. 제네시스처럼. 그렇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뭔가 이렇게 뒷좌석에 타면 약간 뭔가 하나의 벽이 있잖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제 이렇게 부겨대. 근데 시트의 포지션 자체가 물론 뭐 이제 운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에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약간 좀 포근함을 주는 안락하게 포근함을 주는 그런 모습.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장거리 같은 걸 갈 때 내가 물론 이제 나중에 현대에서 이제 시승 행사라든가 시승차를 받겠지만 굉장히 안락하고 정말 좋다. 너무 좋고 나 이거 리클라이닝 되는 것도 너무 깜짝 놀랐어. 야 근데 이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게 뭔지 알아? 뭔지 알겠지? 오빠 천장이 그지? 원래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으면 이 레그룸 자체가 이게 위에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머리가 닿잖아. 그러니까 근데 후속 승객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홈을 돌렸어. 줘서 그렇지 넓게. 그러니까 나는 아예 닿지도 않아. 자 선루프를 보면 파노라마 선루프잖아.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은 좋지만 2열 쪽에서는 조금 아쉽다. 아 그렇네.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좀 멀어. 그렇지. 멀기도 하고 위에가 잘 안 보이기도 하지. 막혀있고. 약간 좀 막혀있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프레임이라서 이제 이 선루프를 약간 좀 지탱을 해줄 수가 있는 약간 프레임바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냥 일자로 막 이게 그랜저가 처음에 원래 나올 때 위에 뭐 비전 루프가 들어가네 아무래도 뭐 전기차를 기반으로 뭐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아니야. 전기차 기반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파노라마 선루프라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이제 스웨이드로 싹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너무 깔끔해. 근데 너무 이것도 해. 내가 보기에는 옵션으로 좀 나눌 것 같아. 너무해. 그냥 좀 줘. 현대기 하잖아. 젠장. 자, 그랜저 엔진룸을 보고 계시는데 야 이게 차가 넓어지니까 예전에는 3000cc가 넘는 엔진들은 엔진룸이 꽉 찼어.
맞아. 어, 공간이 없을 정도로. 답답해 보이는 그렇지. 그런 느낌. 어, 근데 이제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차가 점점 더 넓어지다 보니까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 뭐지 보닛이 넓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정비성이 용이하다. 어, 개인 정비라든가 어. 정비할 때 되게 용이하다 보면 될 것 같아. 오빠 정비 잘해? 야, 좀 해. 좀 해? 어, 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서스펜션 쪽에 이 봐봐. 이게 프리뷰 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어. 이 여기에 보면은 이게 서스펜션 위쪽이거든. 이걸 어. 마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운트라고. 이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도로 지형을 미리 읽어서 승차감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 그럼 방지턱에서 정말 좋겠다. 그렇지. 어. 그러니까 방지턱을 넘어갈 때도 얘가 알아서 인식을 한 다음에 최고의 승차감을 좀 보여주게끔 하는 어. 그런 모습이지. 주행감도 그러면 더 좋겠네. 그럼 좋지. 진짜 왜 이렇게 잘 만든 거야? 되게 잘 만들었어. 자, 이렇게 우리 그랜저 GN7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맞아. 어때? 너무 좋은데 나 지금 화이트 보러 왔잖아. 이건 더 이뻐. 왜냐면 원래 그랜저의 기본적인 색상에 원래 블랙이나 화이트는 기본이잖아. 어 맞아. 근데 아무래도 화이트가 또 이제 대세란 말이지. 어. 근데 화이트가 이번에 봐봐 이 펄 봐. 기존의 그랜저 모델보다도 이번에 신형 그랜저가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보면 될 것 같고 깜빡이가 근데 이 크기가 장난이 아니야. 어. 아니 처음에 스타리아도 만들 때 깜빡이를 이 위에도 올렸으면 이거 진짜 앞에서도 보이고 옆에서도 보이고 다 보여. 그치. 근데 스타리아는 어. 이 DRL이 끊겨있거든. 아 그 끊겨있는 것 좀 별... 미안. 야 이씨 끊겨있는데 얘는 끊겨있지가 않고 일자로 어.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어, 거지. 디테일 너무 이뻐 옆면이.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보면은 이제는 앞에가 일자로 이어져 있다 그러면 아 현대 거구나. 어 그리고 이제 앞에가 약간 좀 디자인 좀 막 삼각형 뭐 다이아몬드 방향으로 막 뭐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기아. 기아 맞아. 근데 이 차의 라이벌 상대가 바로 뭐냐면 기아의 K8이거든. 근데 K8보다 솔직히 얘가 더 쉬워. 기아 삐져. 아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기아 K8도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제 부분적으로 디자인이 변경이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랜저의 또 아우성을 또 무너뜨릴 만한 차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나중에 지켜봐야겠지. 나와야지. 그래도 그래야 그렇지. 그랜저도 또 올라. 아 근데 다 좋은데 키가 조금 아쉽다. 어. 아니 내가 현대냐고. 아, 이게 키의 디자인이 아이오닉 6 때 처음 적용되었던 현대마크 어. 이 로고. 맞아. 어. 계란 찌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아니 근데 본네트 후드 여는 것도 왜? 포르쉐처럼 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툭 열리거든. 어 그거 너무 근데 멋있어. 물론 이제 엔진룸은 아니지만 어. 프렁크를 열 때 어 이 국산 차들도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발휘할 맞아. 옵션을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참 저급하다. 뭐냐 이게 어 우리 이상 어 우리 뻥튀기TV에서 우리 담비랑 어 처음 보시죠 여러분들. 네, 우리 담비라고 어 이제 새로운 여성 게스트예요. 네. 앞으로 좀 종종 뻥튀기 TV 채널에서 이제 출연을 좀 할 건데 어땠어요? 처음 출연인데? 좀 처음이라 민망한 어. 것도 있었다. 아. 내가 잘못 보일까봐. 아 그래 그래. 근데 너무 재밌어. 나는 근데 마기꾼이라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마스크 벗겼어요. 마스크 벗었어요. 물론 이제 방역 수칙 지켜서 이제 네. 마스크 벗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한 내일부터 아마 이제 고객 인도가 시작될 거예요. 네, 고객 인도가 시작되면 또 이제 공도에서 많이 보일 거니까 또 이제 택시도 나오고 막 이런 데도 나올 거잖아요. 아니 왜 이러냐고 그러지. 너무 좋아. 왜 이렇게 때리냐. 야 여기 아파 죽겠어 이제 바꿔 이제. 너무 좋아. 여기 차 너무 여기 때려. 너무 좋아 오빠. 그랜저 보이는 건 없어. 자 이런 식으로 그랜저도 이제 또 나중에 담비랑 같이 시간이 맞으면 스케줄이 맞으면 같이 시승이라든가 좀 이쁘게 한번 진행 한번 그러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어 나도 시승 같이 하고 싶어. 어. 아무래도 운전은 해봐야 될 것 같아. 괜찮아. 어. 어, 운전을 해봐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내가 할래. 자 여러분들 농담 좀 많이 하는데? 엄청 내가 너 장르면 아니냐? 내가 자 여러분들 이상 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눕지 마시고요. 자 담비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들 뻥튀기TV 무조건 사랑해주세요. 그럼 저 나올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